장애란 단어는 벽이 아니야.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해. 모든 순간이 공정하길 행복을 찾는 건 누구나 같아. 평등한 세상 만들어 가요. 차별의 벽을 허물어 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장애 무제한 해답 진행을 맡은 국가과학술력개발원 권혁상입니다. 방금 노래 들으셨죠? 네. 그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 오, 네. 대단한 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 MC를 맡은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 신홍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많은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현재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또 이전에 동료였던 분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담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와, 네. 아,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지 않을까 벌써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그 시작하기 앞서서 혁상님 아까 시작할 때 나왔던 음악을 작곡을 직접 하셨다고요. 네. 작곡가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좀 민망한데요. 네. 사실 AI로 2분 만에 만든 노래예요. 아~ 네. 제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회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힙합 버전을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구나. 네.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개선이란 말이 잘못된 걸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인데 장애에 대한 거에서는 비장애인들이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란 말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홍민님 어떠세요? 저 완전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장애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인식 전환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겠습니다. 시험은 아닙니다. 네, 장애 무제한 해담 첫 번째 의제, 당신은 장애를 얼마나 아시나요? 입니다. 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고 이제 장애를 개인의 특성인 개성으로 바라보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은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그럼 관련한 화면을 함께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산정상까지 오르며 장애를 극복한 우정, 투지로 장애를 극복한 휠체어 농구 선수의 아름다운 도전, 장애를 극복하고 패션쇼 무대에선 다운증후군 모델, 청각장애를 극복한 KBO 최장수 치어리더. 네, 미디어에 소개된 여러 장애인들에 대한 소개 글인데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뭐였는지 다들 보셨죠? 네. 뭐였나요? 극복. 아, 맞습니다. 극복. 저도 장애인을 소개할 때 이게 극복이라고 말하는 게 평소에 좀 많이 거슬렸어요. 사실 뭐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시련이나 아픔은 극복하는 게 맞겠지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극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는지 우리 미림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극복하면은 뭔가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뭔가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겨내고 뭐 다른 걸로의 뭔가 도약을 했을 때 그런 극복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저한테 극복은 뭔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노력을 해서 되는 거다. 내 자신과 좀 잘 타협을 봐서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거다 하면은 극복이 맞지만 장애는 제가 노력을 한다고 이게 고쳐지거나 더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게 좀 정교한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를 극복했다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 장애로 인한 무력감 등을 우리가 이겨내고 사회로 한 발 더 나가서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살면서 저도 장애 당사자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장애 감수성이 낮은 표현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장애인 여러분께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으로서 막 너무 좀 이건 나 못 참아 듣기 좀 거북한 표현 이런 거 좀 어떤 거 있으실까요? 율림 먼저 여쭤볼까요? 제 입장에서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 분께 일상생활에서 괜찮으세요? 라고 수시로 안부를 묻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똑같이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오히려 제 장애를 더 생각,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현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간 장애인으로서 약간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넌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조금 과묵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넌 이거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적극적으로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무거운 거 들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처음으로 당하고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좀 보여줘가지고 이런 말이 약간 거북스러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참지 않으시고 왜 못해? 야 짐 좀 줘봐 하신 거군요. 아, 멋지십니다. 멋진 모습에 박수 저희 한번 다 같이 드릴까요? 아, 네. 뭔가 불쌍하다라는 그 말이 좀 듣기 어려웠던 것 같은 게 내가 장애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불쌍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안내견이 있는데 안내견을 보고도 이제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팔자가 그 상팔자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님께서는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주인과 24시간 붙어 있고 항상 산책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오히려 1년 더 길다. 평균 다른 반려견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알아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견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장애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OX 퀴즈 시간입니다. 와, 와, 예. 혹시 다 맞추신 분에게 선물도 있나요?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의 80%가 후천적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후천적인 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후천적 장애 원인은 사고보다 질환인 경우가 더 많다. 와. OX 들어주실래요? 하나, 둘, 셋. 어렵습니다. 과연 O. 네, 네네. O가 다섯 분, X가 세 분이네요. 그렇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와. 네. 먼저 O를 들어주신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O. 네. 저는 한 2년 전에 뇌경색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다가 재활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매일 지금 재활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고보다는 질환으로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질환으로 O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저도 경험에 의한 제 의견인데요. 전 틀렸거든요. 좋아요. 제 경험상으로 저는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는 사고 발생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각자 다니셨던 재활병원이 위치가 다르시네요. 한 분은 질환으로 인한 재활병원에서 오셨고 한 분은 사고로 인한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좀 이런 차이가 개인적 경험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저 역시도 출생 당시에 의료사고로 전 장애인이 됐어요. 병 걸린 건 아니었고 출생 당시에 사고로 태어나자마자 거의 장애인이 됐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갖는 경우가 43.6%로 사고로 인한 경우 36.4%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고령화 시대에 이제 질환을 위한 장애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든 언제든 잠재적으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애를 막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삼가해 주셔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동윤님 의견 여쭤볼까요? 아, 예. 저는 요거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 그리고 질환이 발생하는 걸 한번 그냥 머릿속에서 짐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고는 요즘에 관심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점점 더 많이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아서 저런 질환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경험에 입각했는데 제 경험이 짧아서 이제 주변에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 사고로 인해서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고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요즘에 초고령화 사회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화에 따른 질환율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 스트레스나 아니 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질환이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질환율이 더 사고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사회복지사님 다음 네. 정확한 추리 해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또 문제 드려보겠습니다. 장애 출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장애 출현율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이제 개개인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도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으로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만 분류되어 있는데 선진국은 아무래도 더 나아가서 사회적 장애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선진국일수록 출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장애 출현율이 낮다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율림 어떤 생각에 드셨나요? 네, 저는 사회 부적응자인가요? 아닙니다. 네, 자신있게. 저는 장애 출현율이라고 해서 그 생리적으로 유전돼서 나타나는 출현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진국이나 문화 수준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엉터리 답변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광해님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선진국일수록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혹 뭐 더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X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애 출현율은 우리나라는 5%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OECD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장애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고 의료적 관점을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신체적 장애 12개 또 정신적 장애는 그보다 훨씬 적은 3개 유형 정도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비만, 당뇨로 인한 만성질환도 장애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 장애의 기준을 의학적 손상에 두고 장애 출현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선진국일수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출현율을 산출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점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빠르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대의 수도 이제 그 편한 의사소통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어는 사실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서 가장 편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에 적어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그 수업을 배우지 못한 분들도 청각 장애인이랑 대화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해서 그
아까 엑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을 만나보면은 뭐 모두 다 안 들리시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 다 수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수어뿐만 아니라 뭐 구어가 있을 수도 있고 소통 방법이 뭐 필담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통 가장 편한 소통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어가 가장 편한 소통 방법이다? 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어가 좀 옛날 언어에 가까워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등등이 많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오히려 수어보다가는 자막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모든 장애 유형별로 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법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시죠. 점점 흥미를 더 끌어가는 가운데 네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전용 시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민지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리어프리 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전용이라기보다는 우선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장애인들도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그분들이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마치 이제 전용 시설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지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동현님 말씀 듣는데 지하철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생각이 났어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거기에 로고가 휠체어 로고가 다 되어 있죠. 근데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애인분들보다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선해서 좀 자리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애인 엘리베이터지만 아무래도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맞아. 기다리면은 줄 서다가 못 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배리어프리 용어가 그 건축, 시설 환경과 관련돼서 보통 많이 써왔는데 최근에는 OTT 서비스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자동 자막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청각장애인들도 자막을 통해서 영상 시청을 용이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 해설을 다 넣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배리어프리의 일환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용이라고 했다면 그 배리어 온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프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유롭다라는 뜻이니까 굳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앞에 이제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비장애인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율님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배려 언니 이런 구분을 한번 지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좀 인사이트를 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배려 프리라는 말이 이제 장벽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들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배리어프리 환경이 잘 갖춰지면 좋겠는데요. 모두에게 장애 없는 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문제 모두 맞추신 정답자 누가 계신지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놓인 OX판 양심껏 전부 맞추신 만점자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을 다 맞췄다 O, 한 문제라도 틀렸다 X, 양심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네, 축하드립니다. 와, 네. 멋지십니다. 와, 네. 장애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제인 당신은 장애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에 대해 우리가 찾은 답은 우리는 장애를 더 알고 싶습니다.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